어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설의 섬 이오도처럼 이게 동해에 있는 어민들 사이에서 구전돼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왕돌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발견해서 왕돌초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발견했다면 조충초. 아,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참 왕돌이 낫네, 왕돌이네. 제 초자 같기도 하고요. 조충초. 안 좋아요, 네. 참 뭐 예전 같았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중 촬영을 해서 조충초 모습도 보여주고 또 시원한 바닷속 보니까 더위도 좀 날아가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또 왕돌초로 낚시 가시는 건 아닐까, 또 생태계 교란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다 구경도 했으니까 눈으로 배를 채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공집에 이 비밀을 파헤치는 시간이죠. 대박의 비밀 바로 만나보시죠. 특별한 맛집을 찾아 안산 대부도에 왔다. 혹시 오늘의 대박집 메뉴는 조개구이? 대부도를 자주 왕래하는데 이 중 약간 맛이 좀 특색이 색다르다고 할까요? 웰빙 식품이니까 이거 먹으면 좀 건강해지는 느낌? 예전에 어머님이 해주시던 맛 그게 딱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제보를 따라 대박집으로 출동하는 담당 PD. 이 넓은 대부도를 두 발로 뛰어다니는 열정 인정합니다. 드디어 대박집 발견! 손님들 속속 모여드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가게 안으로 고고! 우와, 꽉 찼다, 꽉 찼어! 이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 뽀얀 자태 자랑하는 이 녀석! 네 정체를 밝혀라!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라고! 나야, 나! 한 그릇 먹으면 금세 배가 든든해지는 비지찌개! 오, 비지찌개! 네! 비지찌개 밥 한 숟갈 비벼 먹으면 그 고소한 맛을 아는 사람만 알죠. 뜨거운 것도 모르고 먹을 정도라니까요. 야, 이 죽인다. 이렇게 먹으면 와. 맛있어. 와. 여긴 그냥 평범한 비지찌개 같구만. 비지 맛이 거기서 거기지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들 난리들이래요. 아, 이건 예전에 어려서 먹던 맛. 아, 이거 잊을 수 없네. 기가 막혀. 어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맛있다는 그 맛 덕분에 이 집은 언제나 대박 행진. 청소가 잘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 비지가 좀 특별해서 그런가 보죠. 저희 그러면 죄송하지만 월 매출 얼마 나오는지 여쭤봐도 돼요? 글쎄요, 한 3천 정도가 될까. 비지찌개로 월 3천만 원? 도대체 이 비지찌개 안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여쭤보세요. 저희 어머니십니다. 손맛을 담당하시는.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대박집이라 그래서 찾아왔는데 도대체 비법이 뭐라서 이렇게 대박집인 거예요? 일반 비지가 아니고 우리는 대게하니까 대비지라고 소문이 났나. 대게에서? 아, 대비지요? 네, 대비지. 대비지가 뭐예요? 이렇게 대게하니까 대비지. 아, 대게. 비디 오늘 긴장 좀 해야겠네. 비지인데 조금 오라, 대게. 대박집의 비밀답게 이 집 대비지는 확실히 야. 일반 비지보다 되직하긴 하네. 황해도 해주가 내 고향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먹어요. 풍류가 풍부했던 황해도에선 직접 콩을 갈아 비지찌개를 만들었대요. 대비지를 만들려면 일단 물에 불려둔 콩 그대로를 곱게 갈아내는 것부터 시작. 종일 고된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식들에게 좋은 전통을 물려주고 싶은 어머님의 마음이 가득 묻어납니다. 그냥 비지는 두부 남은 찌끄러기 네. 해가지고는 옛날에 그렇게 뭉쳐가지고 김치 썰어놓고 네. 그냥 끓여 먹는 거 그냥 비지라고 하고 이거는 그거 없이 콩찌 그냥 다 갈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담배 피고 영양가 있고. 그러면 콩도 되게 좋은 거 써야 되겠네요. 아, 우린 제천에서 직접 가져오잖아. 자신만만하게 대비지의 주재료인 콩을 공개하시는 사장님. 제가 한번 깐깐하게 살펴볼 테니까 긴장하시라고요. 한번 보고 두 번 봐도 굵은 알맹이에 좌르르르 흐르는 육기까지 좋은 콩 맞죠잉? 아하하, 콩은 인정. 근데 이 돼지 등뼈는 어디에 쓰길래 갑자기 끓이시는 거예요? 어디에 쓰긴? 좋은 대비지를 만드는 데 쓰지. 파와 생강, 월계수잎을 넣고 돼지 등뼈를 푹 우려내면 이렇게 뽀얀 육수가 탄생한다구. 국내산 돼지 등뼈를 우려낸 육수에 갈아 넣은 콩을 쭉 붓고 우거지도 팍팍 넣어주세요. 대비지가 되는 과정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죠. 밑에서부터 쭉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